저도 뭔가 좀 그걸 뭐라 그러지 형? 일편단심? 아 일편단심 말고 1편 2편?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나온다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1비 1비? 자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아난티 승막걸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난티 호텔 있어 알아? 거기에서 한 거예요. 몰랐어. 난 가보지 못했거든. 그 아난티도 못 가봤어요. 가게가 망했어. 사실 저도 못 가봤어요. 비싼 호텔이니? 싸진 않죠. 뭐 콜라보 할 정도는 비싼 거겠지. 그렇겠지. 아난티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느낌이 좀 비싸다. 야, 형도 약간 그렇게 얘기했잖아. 트렌디한 호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호텔이랑 뭔가 막걸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쵸? 이 아난티 생막걸리 제품을 제공해주고 이제 리뷰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건데 120 스타일 아시잖아요.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무조건 좋게 이야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한다라는 뜻이지. 보여드릴게요 형. 형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나 안 생겼지. 어때요 형? 디자인 보면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호텔 같네. 아 나 유리병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네.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로? 7점? 7점? 사실 저도 이거를 받았을 때 느꼈던 느낌이 눈길을 사로잡는 느낌의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저도 형처럼 플라스틱이네 이 느낌이었거든요. 요새는 사실 좀 좋은 막걸리들은 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병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은 있어요. 쉐입 자체는 되게 예쁜데. 근데 뭐 요즘에 유리가 나와서 그렇지 원래 막걸리는 뭐 페트가 뭐 오리지널리티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감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원가 절감해서 가격만 착하게 나온다면은 페트병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름이 마이 막걸리이지 전이는 뭐야? 뭐 말 그대로 나의 막걸리는 여행이다 뭐 이런 뜻이겠지. 일단 저는 재미도 부분에서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 즐거워요. 진짜로? 형 이 막걸리를 만든 회사가 당연히 뭐 아난티에서 만들진 않았겠죠. 한강주조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형 나 형 모를 줄 알았는데. 왜?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 형이라서. 일하는 분까지 알고 있어요. 이 한강주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나루생 막걸리가 제일 대표 막걸리이고 좋은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는 해요. 성수동? 그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젊은 MZ세대들에게 관심을 받고 호응이 좋은 그런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나루는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형 이 아난티 생막걸리 가 경복궁 쌀로 만들었대요. 경복궁 쌀이 뭐죠?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럼 품종인 건가? 도수는 9도예요. 적당한 도수의 그런 막걸리를 만든 것 같고 쌀, 누룩, 입국, 효모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누룩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국이랑 효모를 또 같이 쓰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맛을 보여주고 컨트롤하는데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맛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감미료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생 막걸리라고 하는데 맛을 보면서 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질감이 구도라 그런가 상당히 가볍네요. 그렇죠? 상당히 가볍진 않은데 우리가 요즘 꾸덕한 걸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은근히 형 구도인데도 쌀에 이런 림들이 좀 붙는 게 보이네요. 이 정도면 적당하고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오 탱글하게 들어요. 딱 맡자마자 누룩이랑 입국 그런 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쌀이나 과실향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되게 밝아요. 전체적으로 밝아. 오렌지 주스에 아침 햇살 좀 타는 느낌이에요. 나는 되게 아침 햇살 느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아침 햇살에 오렌지 주스를 섞은 느낌? 나는 오렌지 주스에 아침 햇살을 섞은 느낌. 그게 그거 아니야 형? 아니지 어머니. 배나 참외, 멜론 약간 요런 것처럼 하얀 과실의 향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풀리니까는 참외나 이제 배, 멜론 많이 올라와요. 참외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살짝 그리고 돌려주니까 이제 단향들이 솔솔솔 올라오는데 입국이나 누룩에서 났었던 향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쌀의 단향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풀리니까 확실히 형 좀 달라진다 이거는. 부드럽고 또 그런 밀키한 느낌들도 있고 요구르트도 잘 올라오고. 칼피스 알아? 일본에? 난 처음 들어봐. 안바사 같은 거야. 어려가지고 진짜 이런 것도 모르고 진짜 몰라요. 그거에 약간 참외 버전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제 진짜 확 돌리니까 참외 느낌이 진짜 확 올라와요. 이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짠.
맛은 되게 구수하네, 생각보다. 어, 그러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다양한 탁주들 중에서 산도가 제일 많이 절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수하고 크리미하고 달달한 느낌이 좀 대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약간 구운 느낌이 나. 뒤에 되게 구운 느낌이 묵직하게 가라앉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질감도 가벼운 듯한데 뭔가 잘 들러붙어요. 두께감이 있어요. 가벼운데 두께감이 있는 느낌. 그리고 견과류 맛도 되게 잘 터지네요. 아몬드 우유. 향은 약간 밀키했는데 맛에서는 요즘 뭐 아몬드 우유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견과류의 오일 같은 이런 느낌들도 되게 입에 많이 남고.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건가? 아니 한정으로 나온 거야? 안나티가? 계속 나오는 걸 거예요. 가격이 한 병에 만 원 정도예요. 가격 좋네요. 저는 가격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데. 아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병을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3만 원에. 아무래도 뭐 이런 아난티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선물용으로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치즈 생각나요. 어 그러네. 살짝 그런 느낌이. 치즈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리고 막걸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막 과시량 터지고 밤에 오렌지 팍 터지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살짝 구수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조금 더 색깔 있는 느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제가 이 맛을 되게 좋아해서 구수한 뉘앙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지금 마음에 들어요. 커피도 되게 고소하고 구수한 거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구수할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분들을 안 갚지. 너무 과실량 터지고 달고 막 이런 막걸리가 좀 지겨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나는 막걸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쌀의 고소함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 드시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산도가 싫으신 분들도 이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그 우리 최근에 먹은 것들은 맛있는데 막 뭔가 과실 막 빵 터지고 단맛 빵 찌르고 하는데 이거는 술만 먹어도 안 물려요. 단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술만 먹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계속 쭉쭉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막걸리들 같은 경우에는 누룩이나 입국이 다 먹고 나서 입에 붙으면서 그 짭짤한 느낌들이 많이 남는데 얘는 약간 그런 애프터들도 조금 그런 것들보다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 생각에 구도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 12도처럼 막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도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저는 좋아요. 이따 이거랑 뭐랑 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정도. 저도 뭔가 좀 그걸 뭐라 그러죠? 1편 단신? 아 1편 단신 말고 1편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나온다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1B 그건 아니고 1편 1률. 형 나 생각나. 1000편 1률. 그래. 네가 1이라고 해서 나도 헷갈렸잖아. 1000편 1률적인 막걸리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서 이런 개성 있는 막걸리들이 나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맛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 마이 막걸리 이즈 저니 아난티 생막걸리 구독 테이스팅 해봤는데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가격도 좋고 패키지도 좋고 훌륭합니다. 또 먹을 의사가 충분히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알 법한 비슷한 막걸리가 아닌 느낌으로 나와줘서 너무 좋고요. 전통주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요? 택배로 그냥 딱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파티나 친구들 초대할 일 있을 때 미리 시켜가지고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패키지가 예뻐서 내가 볼 때는 어디 파티용에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좋고. 네. 너네 아난티 가봤어? 못 가봤어. 그럼 마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오늘 너희 집이 아난티야. 자 그럼 형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바이 막걸리즈 조니. 안녕.